수년 동안 이런 영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진심으로 제 마음을 흔들었던 그 시나리오는 사실 끊지가 않았거든요. 담보는 저한테 보물인 작품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했어요. 항상 대사도 더 좋은 대사를 현장에서 또 만들고 그냥 이 현장 분위기 자체가 너무 재밌고 빠른 입금 부탁드립니다. 주자 좀 찾아봐. 급하시면 부전이 조금 개불 우리 뭐 땅 파셔 장사해? 왜 돈을 안... 돈 대신에 담보로 데려온 거야. 사체가 무섭다 진짜. 야 그래 오늘 주방이에요. 그럼 얘는 야! 어디 함부로 자식아 남의 담보에 손을 대? 어? 야 담보, 이게 다 뭐야? 밥 낼 거죠? 지금 화 안 내고 있잖아. 아저씨 나가요. 야 담보 싫어요. 거기 가 있으면 엄마가 진짜 데리러 오는 거 맞아요? 왜? 얘가 무슨 일 있으면 바로바로 비비쳐. 담보냐? 담보, 담보야. 네. 담보냐? 네. 얘를 저렇게 데려왔으면 끝까지 우리가 책임져야지. 너하고 나처럼 그냥 이렇게 살게 할 거야? 됐어! 다음에 보물 된다. 그럼 내가 아저씨 보물이에요?